그저 예쁘기만 한 디자인이 아니라 환경과 사회 문제를 해소하고 실용성까지 갖춘 디자인으로 승부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알랄이 탐스럽게 맺힌 포도송이처럼 장애인들의 땀과 열정이 모여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디자인 스튜디오. 누군가는 아날로그라고 말하지만 자신만의 철학으로 세상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희망인 오늘의 주인공, 느려도 괜찮아, 그레이프 랩입니다. 이곳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그레이프 랩의 사무실. 버려진 자원을 디자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회사 그레이프 랩은 우리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숙련된 기술의 발달 장애인들이 자신만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로 만드는 플라워 박스부터 멀티 거치대, 플래너, 페이지 라이터 등 다양한 제품이 장애인들의 손끝에서 탄생하고 있었는데요. 접착제나 코팅 같은 화학적 가공을 거치지 않아 언제든지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18년 법인이 설립된 이후 그레이프 랩은 기발한 아이디어 덕에 보유하고 있는 지적 재산권만 2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회사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김민양 대표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여기는 쑥 바오바프 인데 네,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속가능한 삶을 디자인하는 그레이프 랩 대표 김민양이라고 합니다. 그레이프 랩은 어떤 회사인가요? 그레이프 랩은 저희 환경과 사회 문제를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연구하는 디자인 회사입니다. 특별히 회사 이름이 네네. 그레이프 랩인 이유가 있나요? 그레이프 랩에서 그레이프는 제가 영국에서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공부할 때 썼던 논문의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때 더 번치 오브 그레이프스라고 포도송이들이라는 제가 논문을 썼는데요. 그때 이제 포도송이의 의미는 지금 현대 사회가 계속 피라미드 구조로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사회인데요. 그렇게 되어서는 우리 사회도 환경도 지속 가능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그럼 어떤 구조가 정말 지속 가능한 구조인가 생각했을 때 그 포도송이들은 열매를 맺을 때 계속 커지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커지면 옆에 계속 새로운 포도송이를 열어가는데 그렇게 작은 조직들이 서로 연결되는 사회 구조가 더 안정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논문을 썼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 회사 이름은 포도 실험실 그레이프 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이로 만들 수 있는 게 되게 다양한데 네네. 독서대나 거치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독서대나 거치대는 처음부터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영국에서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공부하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패키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영국에서는 굉장히 샌드위치 패키지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샌드위치를 많이 먹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샌드위치 패키지는 삼각형이고요. 입체라서 버렸을 때 부피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코팅된 종이기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대체제로 어떻게 샌드위치 박스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이렇게 접지 방식을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고요. 그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접어서 버리는 샌드위치 박스가 원래는 저의 디자인이었고요. 이 독서대는 그것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가 이제 스튜디오를 오픈하고 이제 계속 이런 접지법을 계속 연구를 하다가 그냥 샌드위치 박스를 만들다 말고 이렇게 그냥 던져놓고 나갔는데 이제 나갔다가 와서 이제 책상 정리를 하느라고 이렇게 물건을 막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굉장히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노트북을 세우면 튼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거치대 역할을 할 수 있구나 생각을 해서
독서대를 만들게 되고 노트북 거치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럼 일반 종이가 아니고 재활용 종이를 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플라스틱이 대체재로 보통 종이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종이 자체도 사실은 그 숲을 파괴하는 나무를 베어서 종이를 만들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100%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미 버려진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만드는 다양한 재생 소재에 관심이 가지게 되었고요. 그 중에 재생 종이가 굉장히 종이는 굉장히 약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사실은 수명이, 인간의 수명이 80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수명이 수백 년이에요. 우리가 죽고 나서도 계속 지구에 남아서 환경을 파괴시킨다는 거죠. 코팅되지 않은 종이는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고 썩어서 자연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쉽게 재생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소재라고 생각해서 디자인 소재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럼 제품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작업 네. 과정과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일단 저희가 이 재생지 한 장에 이제 이렇게 그림을 프린팅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접기 편하게끔 이렇게 그 선을 넣습니다. 이런 작업을 거치고 난 다음에 저희 스튜디오에 오게 되면 저희 그 발달장애인 제작팀들이 이것을 일일이 접어요. 접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접어서 이것을 이제 컴팩트하게 케이스에 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레스를 해서 하루 동안 이렇게 놓아둡니다. 그렇게 해서 프레스를 하루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케이스에 넣어서 포장된 형태로 이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네네. 종이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제 뭐 약한 거 아니냐, 뭐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네.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네네. 그럼 내구성에 이런 건 어떤가요? 일단은 종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약하지만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질 수 있는 소재가 종이의 그 매력적인 부분인데요. 종이 한 장은 그냥 쉽게 찢어지거나 쓰러질 수 있지만 이렇게 기하학적인 구조화를 시키면은 마치 하나의 건축물처럼 견고하게 힘을 버티는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테스트했을 때는 한 10kg 이상까지 올라갔어요. 며칠 동안 10kg 이상을 버틸 정도로 굉장히 이제 견고하고요. 그리고 뭐 노트 저희가 대외적으로 이제 더 안전하게 사용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한 5kg 정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레이프랩의 대표 상품들이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 그레이프랩의 최초의 상품이자 그리고 시그니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00% 재생지로 접어서 만든 G스탠드 독서대가 있고요. 이 독서대는 접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서 가볍게 휴대하고 다니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컴팩트한 케이스에 이렇게 휴대하고 다니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독서대를 사용하실 때 이렇게 책도 얹어 넣어서 사용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노트북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트북에 좀 더 최적화된 제품을 개발했는데요. 그게 바로 G플로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G플로우는 G스탠드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 각도가 좀 낮아서 그 노트북을 얹어서 타이핑 치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각도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이 한 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서 가볍게 휴대를 하고 다니시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트북은 많이 휴대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거치대는 무거워서 휴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그것을 좀 고려해서 종이 한 장 무게에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거치대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곳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은 네네. 총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저희가 발달장애인 제작팀 6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장애인 디자이너 3명, 그리고 마케터 1분, 그리고 이제 재무회계팀의 1분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종이를 접는 직원분들 말고도 네네. 여기와 함께 해주시는 장애인 근로자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그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그분들은 이제 그림을 굉장히 이제 잘 그리시고 그림을 그리는 걸 즐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서 그 출퇴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작가로서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전시도 하고 좀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분들이고요. 이분들의 그림이 이제, 비장애인들, 그림하고는 좀 다른 점은 굉장히 순수하고 거침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색을 쓰거나 선을 쓸 때 굉장히 거침이 없고 어떤 분들은 색감을 굉장히 잘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조형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특이하게 보통 이렇게
구도를 이렇게 그리고 그리는 그림이 많은데 그분은 이제 한 선으로 모든 그림을 그리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발달장애인 분들의 이제 그 예술 세계는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의 범위를 또 넘어서서 또 전 디자이너로서 굉장히 같이 영감을 많이 받고 저의 그 시야가 확장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근무 조건은 어떻게 돼요? 저희 근무 조건은 저희가 발달장애인 분이 여섯 분이 여기서 출퇴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이제 작가로 활동하신 네 분의 저 그 아트에디션 작가 계약으로 맺어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이렇게 본인이 그려진 제품이 팔릴 때마다 수익의 30%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가분들은 수익의 30%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고용되어 있는 분들은 주 4일 동안 하루에 5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시급은 보통 만 원에서 한 13,000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쁜 그림이 그려진 평범한 종이처럼 보이지만 5분도 채 걸리지 않아 이 종이는 노트북 거치대로 재탄생되는데요. 평평한 종이를 30번 정도 꾹꾹 눌러져 보면 완성. 보기에는 쉬운 작업처럼 보이지만 비숙련 장애인에게는 1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종이를 지금 되게 잘 접으시네요. 네. 이거 얼마나 했어요? 지금 1년 됐어요. 종이 접은 지요? 네. 아, 여기 회사 다닌 지 1년. 그럼 종이 접는 건 언제부터 했어요? 종이 접는 거 여기 오자마자. 그럼 종이 접는 것도 한 1년 정도 됐네요? 네.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잘 접게 됐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잘 접게 됐어요? 처음에도 잘 접었어요? 아, 처음에는 잘 못 접었어요. 안 어려워요? 네? 안 어려워요? 네, 재밌어요. 아, 여기 거치대의 보관 케이스 역시 재생지로 만들어지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휴대하기 편한 스탠드를 지향하는 그레이프랩만의 기술력입니다. 책을 서가에 꽂듯 거치대를 하나씩 꽂아 보관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그 블록을 좀 압축하는 작업이에요. 이게 좀 종이가 은근히 탄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눌러줘야지 잘 좀 부드럽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케이스인데 만약 그냥 이걸 무시하고 넣으면 오히려 케이스가 찢어지거나 파손되지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약간 거기 있잖아, 막 저쪽 아래 작업대 아래 칼 같은 거. 아, 네, 한번 찾아봐. 거기에 도장 있잖아요. 보통 포장할 때 많이 쓰니까.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네, 1년 반 정도 됐어요. 1년 반 정도. 어떤 파트 맡고 계세요? 지금 디자인 직무로 일하고 있어요. 디자인 직무? 네. 그 보니까 그 거치대에 들어간 뭐 그런 그림 같은 거라든가 뭐 그런 디자인 하시는 건가요? 자, 거치대에 들어간 그림들은 저희랑 같이 파트너를 맺고 있는 발달장애인 분들의 그림이고요. 저는 그레이프랩에서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쇼핑몰 이미지나 네, 제품에 들어가는 디자인, 그 제품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쪽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도 2년 동안 일하셨는데 직원분들이랑 일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네, 저희 직원들은 이미 저희가 같이 일하고 있는 그 동료라는 걸 알고 있고 또 여기가 일하는 곳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할 때 크게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대표님이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디자인으로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네. 특별히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제가 그 영국에서 지속가능한 디자인 공부를 할 때 지속가능한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때 제가 바라봤던 사람들은 그 제3세계의 그런
수공예 장인이나 그런 경제적으로 이제 주류에 속하지 못하고 시장 뒷골목에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면서 이렇게 적은 수입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모로코나 터키를 다니면서 그런 분들을 리서치하고 취재하고 그런 분들과 어떻게 함께 이런 포도송이 구조를 만들면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사실은 장애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몰랐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와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졌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아이가 좀 굉장히 건강이 안 좋고 그렇게 하다 유산이 돼버렸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이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고 그때 이제 제가 굉장히 아이를 살려보려고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봤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장애인 아이들을 봤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많은 장애인 아이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때까지 왜 몰랐을까. 그리고 저렇게 장애인들은 스스로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겠구나. 우리가 같이 우리 사회가 같이 손을 맞잡아 주지 않으면 계속 소외되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나의 문제인 것처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나의 문제로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지만 함께 할 때 이 짐을 덜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렇게 유산이 되고 난 다음에 무작정 그냥 복지관 시설에 갔었어요. 중증 장애인 아이들이 모여있는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가 디자이너로서 이분들과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됐었고 그리고 거기 장애인 시설에서 그 선생님들이 복지사 선생님들이 여기 있는 어린 아이들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청년들이다. 20살이 넘으면 아이들이 시설에서 나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고 굉장히 일도 할 수 없고 공부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무작정 청년 그 발달 장애인들을 보기 위해서 서부 장애인 정화 복지관에 가서 또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그분들과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 한 2년 가까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계속 관찰하고 함께하고 이렇게 지켜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이제 그런 이분들과 디자이너 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분들의 그 그림을 봤을 때 그 선이나 색깔이 너무나 순수했고 제가 이때까지 봤던 작가나 디자이너들의 감성과는 또 색다른 감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저의 디자인과 함께 그 콜라보레이션 해서 많은 분들이 또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분들과 함께 그 서부 장애인 종합복지관 쪽에서 이제 스카우트도 하고 여러 그 장애 예술 단체에서 그 활동하면서 이제 몇몇 분들이 스카우트 하면서 이제 같이 회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발달장애인 직원분들이 거치대를 만드는 과정을 이제 습득하기까지 과정이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따로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그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어떤 분들은 오자마자 잘 접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반면은 빨리 접었지만 완성도가 잘 안 나와서 잘 안 만들어지시는 분도 있으시고 어떤 분은 굉장히 한 6개월 정도 오랜 교육기간을 거쳤는데 그것이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되어서 더 잘 접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교육을 시킬 때, 이렇게 쉬운 접지부터 교육을 시키고요. 할 때마다 이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고 저희는 사실은 지적보다는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런 것들에 힘입어서 자신이 칭찬받은 부분을 더 열심히 하게 되면서, 이렇게 작업이 더 빨리 숙달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레이프 랩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해외에서도 이제 제품력을 인정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에 그 해외 박람회를 두 번 했는데요. 뉴욕에서 스테이셔너리쇼 박람회를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서 박람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제품이 소개됐을 때 많은 분들이 너무나 독특하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너무나 독특한 제품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런 종이 한 장이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느냐는 그런 아이디어에 굉장히 또 굉장히 그 인정을 해줬지만 그 이외에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소셜 밸류, 사회적인 문제와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이라고 했을 때 더 많은 가치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기꺼이 이제 돈을 쓰고 많이
그 사주셨고요. 그리고 해외 그런 B2B 회사에서 뭐 해피 뉴이어 선물이나 그런 선물로도 좀 많이 나갔습니다. 네.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네. 이제 인정을 받았을 때 네네. 이제 기분이나 그런 게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제 뉴욕 박람회를 처음으로 나갔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좀 두려웠어요. 막 아, 너무 이제 멀리서 가서 준비도 많이 못했는데 좀 너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이렇게 독특한 제품을 봤을 때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 독특한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정도가 국내보다는 해외분들이 훨씬 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많이 놀라워 하셨고요. 그리고 많은 그런 사회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네, 그럼 발달장애 직원분들이 네. 본인이 만든 거치대나 네. 이런 상품들이 네.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았다고 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굉장히 기뻐하고 굉장히 뿌듯해했습니다. 본인이 만든 것들이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팔린다는 것에서 뿌듯해했고요. 저희가 수출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같이 패키지를 같이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미국에 갈 거다, 이건 뭐 일본 가는 거다, 뭐 중국 가는 거다 얘기했을 때 아무래도 신기해하죠. 내가 만든 손으로 직접 만든 것들이 그렇게 멀리 나가는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직원분들은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많게는 2년 좀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짧게는 뭐 1년 미만도 있으십니다. 네. 그럼 그 처음 고용했을 때와 네.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제가 그 채용한 그 발달장애인분들은 대부분 복지관이나 그 대안학교나 아니면 예술 장애 예술 단체에서 제가 봉사 활동할 때 많이 봐왔던 분들인데요. 거기서 이제 제가 스카웃을 이제 하나씩 해온 건데요. 거기서 봤을 때의 모습과 지금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제 복지관에서 이제 어떠한 한 시설에 있을 때 그분들과 일하고 있을 때 이 모습은 굉장히 다르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같이 어우러져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성이나 그런 것들이 발달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어른으로서 굉장히 의젓한 모습이고요. 한 사회인으로서 당당하게 본인의 능력으로 돈을 벌고 그리고 이제 그런 여유에서 또 막 주변사에서 선물도 해주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여유가 생긴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 이 달라지는 모습들 때문에 제가 또 보람이 있어서 일을 계속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회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가 사실은 그 비영리 그 단체를 설립하지 않고 제가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된 거는 이분들과 함께 돈을 벌면서 당당하게 경제 활동을 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부를 받아서는 기부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생명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지속 가능성 때문에 이제 제가 그 영리 회사를 차리게 된 건데요. 이것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영업을 열심히 해서 더 회사를 키우고 더 많은 발달장애인분들을 채용하고 더 많은 사회 소외계층과 함께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좋은 회사를 만들어가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가벼운 종이 한 장이 켜켜이 쌓여 견고한 거치대가 되듯이 작지만 누구보다 강한 기업 그레이프랩. 누군가에게는 쓸모없는 물건이 그들에게는 더없이 귀한 재료가 된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은 이들이 더 많은 곳에서 꿈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혹시 앞으로 하고 싶은 거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방탄소년단이잖아요. 두 번째로 그레이프랩이 제일 유명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